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왜 나는 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미친듯이 그 자신의 세력을 쫙쫙 늘리는데 그러자 쩌웬난이 명성이 이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는 난간구역이 큰형님으로까지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진짜 난간구역이 강바즈 뚜하이밍이 우케나는 거였었는데 이건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할 이 족보에도 없는 어린 것들이 감히 자신이 명성보다 더 크니 말입니다. 우리 보통 평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바닥에서 살아가는 놈들한테 이 명성과 호칭은 생명이라고 합니다. 하여튼 뚜하이밍은 당장에서 20명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찾아와서 놈들을 굴리고 자신이 밑으로 집어넣으려 했었다고 하는데 이 차량 5대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세 등등하게 척 오더니 그 뚱샤올리 가게 앞에 척척척 멈추는데 이 자가용 차문들이 이 벌컹벌컹 열리면서 거의 2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우르르 모여 나오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 20명의 건달들은 다들 한가운데 차량이 양켠에 쫙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제일 마지막으로 이 한가운데 차량이 문이 척 열리면서 딱 봐도 대가리로 돼 보이는 뚜하이밍이 내리는 거였었는데 그는 아래 위로 잉슝번서의 검은색 바바리맨 옷을 척 차려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진짜 조폭들이 어떻게 쪽팔리게 그러한 차림을 하냐고 다니냐고 믿어지지 않으시죠? 여러분 제가 연기대에 있었을 때 2012년 좌우였었거든요. 연기대 노래방도 크게 하고 이 나이트도 엄청 크게 하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. 그분이 2012년도에도 이 주윤발인 검은색 바바리맨 옷을 쫙 입고 이빨 수시개를 척 끼고 다니시더라고요. 물론 그 뒤에는 이 대여섯 명이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한 건다들을 척 데리고 말입니다. 근데 조금 아쉬 쉬운 거는 그분이 키가 작고 요 덩치도 매우 작아서 이 주윤바 형님이 분위기는 안 나더라고요. 또 하이밍이 오른손에는 또한 그 시절에 이 사치 중이 사치였다는 이러한 큰 핸드폰을 척 잡고는 거듭거듭거리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한 큰 형님이 이 제일 먼저 척 들어가고 그 뒤로 20명의 조폭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니 이 술집 안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이는 딱 봐도 어느 지역이 큰 형님들인데 오늘 이곳에서 무슨 큰일이라고 있으려나 하면서 다들 슬슬 피하는 거였답니다. 아 네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시죠? 공무원이 물어봤지만 이놈들은 대꾸도 안 하고는 쭉 들어가는데 이어 제일 한가운데 이 자리를 잡고는 뚜하이밍만 자리에 척 앉고 이 다른 19명들은 다들 뚜하이밍이 뒤에 이 한 줄로 쫙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기세는 한눈에 그냥 대충 봐도 어마어마했다는데 가서 너네 사자이들 나오라 해라. 여기 뚜하이밍 어르신이 찾아왔다고 말다. 예. 물론 이 복무원은 뚜하이밍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얘기를 전해들은 뚱샤올리는 이 휴게실에서 누워있다가 발떡 일어났다고 합니다. 누구라고? 뚜하이밍? 난강구역이 큰형님이 찾아왔다고? 아하 혹시 이제 이 지역을 접수하느라고 그러는 건가? 사실 이 뚜하이밍 같은 큰 건다들한테 이 보호비를 바치면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뚜하이밍이 안 받아주는 거였답니다. 왜냐면 뚜하이밍처럼 이 한계구역이 큰형님으로까지 올라간 놈들은 이 나와바리가 너무나도 많으니 아무나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엄청 큰 규모의 영업가게만 받아주지 요 세세부리한 작은 가게는 무슨 생기는 일도 많고 요 돈도 별로 안 되어서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뚱샤올 측에서 보면 이 같은 보호비를 바치더라도 뚜하이밍 같은 큰형님한테 바치면 더 안전하고 멘즈도 더 설 텐데 야 빨리 가서 이 제일 좋은 양주 몇 병을 챙겨와라. 이 잘하면 나도 이 바닥에서 뚜하이밍이 라인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. 그렇게 뚱샤올리는 이 온맵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는 헤헤 그리면서 다가가는데 근데 헐 이 뚜하이밍이 혼자서 건방지게 이 한가운데 척 앉아있고 이 뒤에는 20명의 건달들이 떡하니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역시 이 한계구역이 큰형님 조직답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아 딱 봐도 이 어르신이 뚜하이밍이시군요. 이러한 초라한 가게로 왕림해 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. 저희 오늘 술값은 다 무료로 모시고 또 네, 이 뚱샤올리 얘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뚜하이밍은 허이허이 하며 말을 끊는데 그러한 쓸데없는 소리는 걷어치우고 너 쪼웬난과 친하다며 어? 사실이야? 예,
그러자 동시올리는 한숨이 풀 하고 나오는데 이는 자신이 가게를 장악하러 온 게 아니고 웬난을 찾아온 거였으니 말입니다. 네, 이 웬난 형님은 우리 가게의 단골입니다. 거의 매일마다 오시죠. 하지만 오늘에는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. 그러자 두 할밍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너 딱 봐도 이 나이가 나랑 비슷해 보이는 40대로 보이는데 뭐 이제 25살 처먹은 애들을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냐. 이놈아,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아. 됐고, 가서 웬만한 일당을 찾아서 데려와라. 오늘 뭐 별 다른 뜻은 없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이다. 그래서 동시올리 또한 답답해 나는데 이놈이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겁니까? 힘이 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고충을 아냐고요. 하지만 그래도 이 직소리도 못 내고 꾸벅꾸벅하고 나오는데 이어 동시올리는 곧장 그 웬난 일당이 자주 가는 양꼬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쩌 웬난도 이 종일이처럼 아주 양꼬치에 환장하거든요. 저는 매일 양꼬치만 먹고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양꼬치 매니아거든요. 이어 그쪽으로 가보니 과연 이놈들이 양꼬치의 칭도를 먹어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웬난 형님, 웬난 형님, 이곳에 그 계셨군요. 그 동시올리가 이 할딱할딱 거리며 달려오는 걸 보자 웬나 일당을 다들 발따덕 일어나면서 이 연장들을 챙기는 거였었는데 뭐야, 싸움이라도 난 거야? 어디 놈들인데 가자! 네, 이 동시올리한테서 1년에 5만 위에씩 보호비로 받아먹는데 이러한 일에 나서줘야겠죠. 아닌다 아닌다, 이 싸움이 난 게 아니고 이 난강구역이 큰형님 또 하이밍이 찾아왔습니다요. 이 와서 이 웬난 형님이다 술 한잔 하자고요. 뭐? 헤. 그러자 이 여선놈은 다시 자리들에 털썩털썩 앉더니 계속해서 양꼬치를 뜯고 있는 거였었는데 왜요? 이곳이 큰형님이 부르시는데 안 가봅니까? 동시올리가 문자 짱쥐니 이 눈가리를 휘벗덕거리는 거였었는데 뭐 난강구역이 큰형님이고 개나발이고 이 형님들이 지금 식사를 하는 게 알보이니 우리 식사가 다 끝나서 가보든지 아니면 이 그놈들을 보고 이쪽으로 찾아오라고 해라. 이게 그러자 동시올리는 화들짝 놀랐는데 이 웬난 일당이 아무리 지금 한가닥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캔내기들인데 이 대흑사회 어르신들한테 할 말이냐고요 이게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동시올리는 혼자서 돌아갈 순 없겠죠. 하여 그 놈들 곁에 앉아서 이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양꼬치를 뜯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어 거의 2시간 동안을 이 양꼬치를 뜯고 술을 퍼마셔 대자 그제야 다들 뚱뚱한 배를 이 슬슬 어루만지며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웬나나 그 두 하이밍이란 놈들한테 가볼래 아니면 어쩔래? 이 곁에 있던 류수왕이 걱정돼서 묻는 거였었는데 오라는데 가봐야지. 안 가게 되면은 이 놈들이 또 뭐 우리가 쫄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. 근데 이 다들 제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. 이 놈들이 왜서 우리를 찾겠니?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겠다. 그러자 눈치를 슬슬 보던 류수왕이 헤헤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웬나나 내는 아무래도 이 시간이 안 되겠다. 오늘 저 경찰서에서 회식이 있다는데 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구나. 깜빡했네 깜빡했어. 뭐? 그러자 짱주인이 한마디 하는데 어쭈 요 류수왕 요놈 봐라 이제 아예 대놓고 도망을 치려 하네. 아니 돈은 맨날 똑같게 나눠서 쳐먹으면서도 이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내빼려고? 너 이놈이 이게 양심이 있는 놈이야. 그러자 류수왕이 또 억울해하면서 울먹울먹 하는데 내가 왜? 나도 하는 일이 있다 이놈아. 너가 재간 있으면 그 경찰서의 사람들과 잘 지내보든가. 어? 맨날 경찰관들한테 헤헤 거리면서 이 아부나하고 온갖 뒷정기단 뒷정기 내다 하는데 어디 그게 쉬운 줄 아니? 그러자 장준이 이 욱 하면서 주먹을 날리려 하는데 웬난히 겨우 말려대는데 야 장준아 됐다. 사람마다 다 각자 하는 역할이 따로 있지. 류수왕이 말대로 이 얘가 하는 일도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. 옛날에는 류수왕 같은 눈말을 군사라고 불렀었지. 그래 류수왕아 너는 가서 너 일 봐라. 그렇게 류수왕은 또 살살 피하고 웬난 장준 왕후고 린한창 老棒子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 그 동시올리 술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술집 안에 척 들어서자 아이고 난거 오셨습니까? 아이고 난거 오랜만입니다. 그 술집 안에서 웬난 일당을 보는 놈들마다 굽석굽석이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츠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두 하이밍은 이 기분이 매우 언짢아 하는데 이놈이 맨즈가 이곳에서는 이 나를 초과하는데
이 동샤오리가 앞에서 헤거리면서 이 안내를 해서 그 두 하이밍이 곁으로 모셔가는데 자자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. 이분은 난강 구역의 두 하이밍이시고요. 이분은 이쪽 기차역 지역을 맡고 있는 웬난 형님이십니다. 네? 그러자 두 하이밍은 갑자기 동샤오리를 째려보는데 이놈이 감히나 두 하이밍은 이름을 부르고 웬난은 형님이라고 부른다고? 이 두 하이밍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 그의 대갈 장군이 돼지가 욱하는 거였었는데 어이 동샤오리야 너 죽고 싶나? 뭐 이러한 조그만 누마들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난강 구역의 큰형님은 이 감히 다짜고짜 이름을 불러대? 너 지금 이 영업을 접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하는 거지. 이 돼지는 놈들 돌격대장답게 이 먼저 기선제압에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뭐? 그러면 이 웬난 쪽에는 사람이 없겠습니까? 다짜고짜 짱주인이 책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는데 난강 구역의 큰형님 하차 놀고 자빠졌네.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이곳 기차역이 강바즈는 바로 우리 쪼 웬난이다 이놈들아. 왜? 이 남이 나와 바리서 지금 하느냐 하고 싶니? 너 혹시 대가리가 한 두세 개는 되니 이놈아? 뭐? 이어 짱진과 돼지는 이 둘 다 서로 툭툭 밀치면서 욕지거리를 해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밖에 홀에 앉아있던 두 하이밍츠 스무 명이 발떠덕 일어나면서 다들 짱진을 향해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놈들이 아우성 소리는 너무나도 컸었고 흡사 술집이 날아갈 듯 했었는데 그러자 두 하이밍이 피쉬 웃으면서 손을 들면서 막는데 어이 아우야 그 웬난이라고 했던가? 야 저 내 밑에 애들 고함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이 너희네 말을 뭐 알아들었대?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. 아까 뭐라고 했었니? 두 하이밍은 지금 이 자기 쪽에 사람이 많다고 이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웬난이 뭐 그러한데 쫄 인물인가요? 뭡니까 형씨 무슨 볼일인데요? 하고 묻는데 그러자 아우야 내는 두하이밍이라고 부른다. 이 강호의 형제들이 맨즈를 줘서 이 난강 구역이 강바즈라고 인정받고 있지. 오늘 뭐 별다른 뜻은 없다. 얼굴이나 음에 알고 지내자고 찾아온 거지. 왜냐? 원래는 이 후배 놈들이 대선배한테 인사를 와야 되는데 안 오니 말이다. 두하이밍이 뜻은 이 기차역을 새로 맡았으면 이 전체 난강 구역의 큰형님한테 인사를 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웬난한테는 안 통하였다고 합니다. 형씨 만약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게면 오케이. 그리고 이 술 한잔 하러 오는 것도 내 환영이요. 그런데 말이요 나를 찾아와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에? 뭐 이 바닥에서 나를 꺾고 형씨 맨즈나 세우겠다 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라면 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게요. 웬난이 어토는 그야말로 팍팍했었으면 그 두 하이밍한테 조금이라도 멘즈를 안 주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두 하이밍은 아우야 내 다 들었다. 너 류알룽을 죽이고 쩌우구어펑을 아주 멍충이로 만들어놨다며. 그래 너가 한 가닥 하는 건 내 잘 알겠다. 나도 인정. 그런데 말이다 네가 전에 꺾은 류알룽이고 뭐 쩌우구어펑이고 아 그리고 양빈도 있었지. 야네 이 세 명을 다 합쳐도 나이 두 할민관 상대가 안 돼. 내는 이곳 난강 구역에서 그러한 높은 수준에 있는 큰형님이다 이 말이다. 그리고 너희네 같은 피레미는 원래 내가 상대해줄 것도 아니고 이 나의 행동대장 돼지가 상대해줘도 영광인 줄 알아야 된다. 자 그러면 이래라 너희네는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고 뭐 알아서 달마다 뭐 한 2만 위엔씩 상납금으로 바쳐라. 내 뭐 그냥 특별하게 봐주는 거니까 이만하면 별것도 아닌 거 알지. 하지만 이때 그 두 하이밍의 얘기가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뭔가 빛이 번쩍하더니 도끼가 날아와서 어깨에 콱 꽂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뭐지? 두 하이밍은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다 보니 아무런 감각도 없었고 올려다보는데 계속해서 쳐봐라 어? 또 너희 그 허풍을 계속해서 쳐봐라고 이놈아. 왜? 이제 못 치게? 그러면 내 도끼나 먹어라 이놈아. 짱주인이 이러한 앉은 자리에서 이 허풍을 치고 있는 꼬라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이 대뜸 그 두 하이밍한테 도끼질이 들어가는데 이 어깨에 콱 하고 한번 들어가고는 이 발로 콱 밀어서 도끼를 다시 빼내고는 이 대가 다리를 향해서 콱콱콱 찍어대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? 그 할빈에서 좀 논다 하는 건달들이 이 대가리에 도끼 자국이 남아있으면 그건 100분의
80%가 다 짱준이 내리 찍은 도끼 자국이라고 하는데. 어? 이놈들 봐라. 그러자 곁에서 이 돼지가 뚱뚱한 몸을 뚱기적거리면서 일어나서는 덤벼드는 거였었는데. 네.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맥주병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쨍그랑 하고 그 큰 돼지 돼가통을 맞춰버리는데. 이 돼지는 이 자신이 얼굴에 쏟아진 맥주를 푸푸 하면 닦아대는데. 어라? 요번에는 이 한 놈이 아예 맥주병 두 개를 들고 가까이 오더니 짜그랑 짜그랑 하고 미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웬 난이 없었고 또 그 깨진 맥주병이 날이 시퍼렇게 선 부분으로 그 돼지 다리와 배를 향해 푹푹푹푹 찔러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뭐야? 저 안에서 뭐야? 고작 다섯 명이 우리 스무 명한테 달리냐? 야들아! 발만하라! 사실은 말입니다. 두 하이밍 측이 부하놈들은 뭐 아예 싸울 준비도 없이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이거 난간 구역에서 이제껏 그 어떠한 조직도 감히 두 하이밍이 앞에서 하느냐 못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고작 다섯 명이라고 하니 말입니다. 하여 두 하이밍이 부하들은 이 다들 연장들을 차 안에 넣고 내오지도 않은 거라고 하는데 이 웬난이 조직은 말입니다. 이렇게 보통 흑사회들이 상식을 이 완전히 벗어난 놈들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바깥에 홀에 있던 스무 명은 다들 맥주병을 들고서 안으로 와 하고 쳐들어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VIP 룸으로 들어가는 문 어구에는 이 세 명이 놈들이 떡하니 버티면서 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 가운데 놈은 이 손에 망치를 들고 퉁퉁퉁 하고 깨부수고 있었고 이 오른쪽에서 놈은 긴 송곳으로 푹푹푹 찍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왼쪽에 서 있는 놈은 이 빗으로 들고서 와 하고 미친 듯이 휘젓고 있는데 딱 봐도 이놈은 초짜로 보이는데 네, 이들은 바로 러방즈와 왕후고 그리고 린한창이었다고 합니다. 그 VIP 룸이 문은 이 엄청 작은 거였었고 이 기껏해 한 번에 이 두세 명만 나란히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외나 일당이 이 문 앞을 틀어막고 이 들어오는 놈들 족족 수셔대고 이 냅다 쥐어패기 시작한 네, 이 밖에 놈들은 맥주병만 들고는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거였답니다. 또 하이밍과 돼지는 이미 안에서 이 털썩 주저앉아서 뭐 일어나고 있었고 그러자 웬난과 짱준까지 이 VIP 문 쪽으로 합세해서 다섯 명이서 문 어구를 막는데 은하야! 은하야! 들어와라! 들어와라 이놈들아! 그 다섯 명이서 문 어구를 꽉 틀어막고는 이 들어오는 놈들 쪽쪽 푹푹푹 찔러 눕혔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그렇게 거의 10명 정도가 이 VIP 룸으로 들어가다가 용도 못 쓰고 이 다들 찔러 눕혀버리자 이 밖에 남은 10명은 당황하는데 이 계속해서 들어가자니 자기네도 똑같은 꼬라지로 당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뭐하니? 에? 들어와라 이놈들아 들어와! 하지만 이 밖에 놈들은 이미 다 찔얼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였었는데 너네 아이 들어오게 그러면 우리가 나가주지 뭐. 야들아! 모조리 찔러 눕혀라! 와! 이미 사기가 오를 대로 바짝 오던 웬나 일당이 이 막 달려 나오자 이 밖에 놈들은 혼비백산하는데 이 퉁퉁퉁 푹푹푹 하고 또 서너 명을 찔러 눕히자 이 남은 놈들은 와! 하고 맥주병을 냅다 버리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혹시 이러한 무대포 정신으로 싸우는 놈들을 본 적이 있나요? 여섯 명에서 앞뒤를 안 가리고 이 스무 명한테 달려들어서 뭐 사람들을 진짜 죽이려는 기세로 이 배들을 막 쑤셔대는데 이러한 막 나가는 조폭놈들을 어디서 봤었겠습니까? 하지만 이놈들은 뭐 마구잡이로 찍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다들 치명적인 곳은 이 피해가면서 찍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나머지 일곱 명은 다들 살겠다고 이 눈썹이 휘날리게서 냅다 튀었다고 하는데 그 도끼 눈을 부릅뜬 외나 일당은 이미 살기가 바짝 올라서 사람만 보이면 그냥 먼저 푹푹 하고 이 찔러놓고 누군지 봤다는데 이것도 멍해서 서있는 한 놈을 이 찍으려고 하는데 형님의 내 뚱시 올린다 형님의 내 뚱시 올린다 살려주세요. 뚱시 올린 이놈은 이 살겠다고 다짜고짜 두 무릎을 구르면서 이 두 손을 샤샤샤샤 빌어대다고 합니다. 그제야 이놈들은 이 제정신을 차리고 난도질을 멈췄었고 그러자 이 현장은 아주 난장판이다 못해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. 거의 열대서 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이 칼을 막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신음하고 있었고 그 바닥에서는 온통 붉은색 물결로 쫙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. 혹시 종일이가 지금 이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의심이 드시죠?
하지만 이는 다 진짜 사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진짜 제일 지독한 그 전투에 속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싸워왔었던 전투들 그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. 이어 쭉 둘러보니 이 아까 제일 하느냐 하던 돼지는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곁에서 두 할밍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어 웬나니 또 자신이 군도를 꽉 거머쥐고 성큼성큼 걸어오자 이놈은 기겁을 하면서 두 손을 막 졌는데 왜나나 됐다 이만하면 됐다 왜나나 우리 서로 뭐 죽여야 될 그 원수는 없잖니. 그러자 웬나는 요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어이 형씨 너가 이 하얼빈에서 얼마나 큰 형님인지 모르겠고 또한 관심도 없다. 너가 너희 큰형님 놀이를 계속해서 하든지 말든지는 내가 알 바는 아닌데 말이다. 만약에 내 나와바리 와서 또다시 큰형님 행세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 그 류알룽처럼 내 너를 칼탕 쳐서 죽여버리겠다. 알았나? 어이 내를 똑똑히 봐라. 내는 이 기차역의 강바즈 쪼웬난이다 이놈아. 웬난이 두하이 민기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며 얘기하자 이놈은 또 죽는 소리를 제치는데 아 알았다 알았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보내줘. 야 내 돈이 많다. 내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죽어버려야 될 게 아니니. 아니 그냥 이렇게 죽으면 내 너무나도 억울해서 지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자 어쭈 너가 돈이 많아? 돈이 많다고 하자 짱주인이 또 다시 그쪽을 보는데 이 짱주인이 도끼를 들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달려오자 너는 왜 또? 아니 내 이렇게도 비참하게 당했는데 또 더 치고 싶니? 투 하이밍은 거의 부탁하다시피 얘기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짱주인은 이 그놈이 아래 위를 훌훌 살피더니 이 뭔가를 집어드는 거였었는데 펴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야 너 이거 괜찮아 보인다? 이 형님이 며칠 쓰다가 줄게. 짱주인은 다짜고짜 두 할밍이 손에서 핸드폰을 확 빼앗아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참으로 치욕 중이 치욕이겠는데 어디에 이보다도 더한 이 구력이 또 따로 있겠습니까? 전체 난간구역이 강바즈라는 놈이 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25살밖에 안 돼 다섯 놈한테 겁나게 얻어 터진 거 둘째 치고 핸드폰까지 빼앗기다니. 그러다 두하이밍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눈물까지 나올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짱주인이 이 핸드폰을 빼앗아갖고 헤헤 거리면서 나오자 응? 이 웬난도 이거는 살짝 부러워하는 눈치인데 짱주인아 그건 뭐야? 어떻게 하는겨? 보자! 웬난이 핸드폰을 잡아보자고 하자 이 짱주인은 대뜸 눈치를 챈데 에헤 뭐야 꿈도 꾸지 말라 해. 웬난아 너가 욕심나게 되면 노조로 가서 하나 빼앗아오던가 이놈아. 네, 이 짱주인은 웬난한테 만져보는 기회도 안 주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짱주인 이놈이 이 핸드폰이 있어도 어디다 쓰겠습니까. 그의 주변의 인맥들이 다 핸드폰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디다 전화를 걸고 싶어도 이 걸 데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맨날 멋으로 이 제일 잘 보이는 가슴 쪽 호주머니에다가 항상 척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 나 이러한 핸드폰이 있는 남자라 하고 우쭐대면서 말입니다. 이렇게 웬나는 그 난간구역이 강바스 두하이밍을 또 무지막지하게 밟아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